울긋불긋 물든 단풍만큼 아름다운 붉은 빛을 자랑하는 마을을 찾았습니다. 와, 산만 단풍으로 물든 게 아니라 저기 밭에도 예쁘게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어요. 와, 무슨 꽃이지? 붉은 꽃밭의 정체 바로 알려드릴게요. 멀리서 보니까 예쁜 꽃밭이 있어가지고 한 다름이 달려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꽃이 아닌 것 같아요, 어머니. 네, 상추래요. 꽃상추래요. 꽃상추요? 꽃같이 생겨가지고 꽃상추라기도 하고 빨개가지고 즉상추라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쁘지요. 영양 흰얼미의 꽃 적상추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. 해발 4,500고지 맑은 자연에서 자라나는 고랭지 적상추. 땅이 얼기 전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. 진짜 꽃처럼 생겼어요? 맞아. 이거 길 가는 사람 보면 완전 화초처럼 키워놨대. 다들 꽃인 줄 알고 오나 보다, 그죠? 화초처럼 키워놨다, 이쁘다고. 그래, 밭에 와 보는 사람 멀리서 있어. 보면 정말 그래요. 저도 꽃밭인 진짜? 줄 알았잖아요. 시내 사람들, 이거 뭐래요, 이게. 이러면서 꽃이라고. 와. 고드라운 꽃을 다루듯 한 장 한 장 정성껏 따야 합니다. 하나 어떤 거 딸 전에 안 그래도 손 싫어가지고.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들어주면. 여기 상추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. 네, 이렇게 적상추 어머니 한 장 한 장 뜯으니까 네. 뭔가 돈 세는 기분이에요. 이게 돈이다 생각하고, 돈이다 생각하고 뜯으면 힘이 한 개도 안 들어. 천 원. 2천 원. 2천 원. 다 이게 돈이 되긴 하죠. 4천 원. 뭔가 기분이 다르네요. 부자. 그쵸. 만 원, 만 원입니다. 실제로 일반 상추에 비해 값도 잘 받는 적상추. 영양 신원리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효자입니다.